제작진은 제가 얼마나 단식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분장실에 들어서자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지. 근데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단식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눈앞에 있는 간식의 유혹은 참기가 힘듭니다. 전 원래 음식 욕심이 많았고 단식 처음에는 저도 음식에 대한 욕심이 생겼었습니다. 드셨어요? 아니, 안 나 안 먹었어. 내가 먹었어. 본 이미지들이 제가 귀신이 씌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의 경우는 신기하기도 공복에 익숙해지면서 음식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게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그 다음날 점심때 가서 먹었잖아요. 그 집 가서 참을만 하세요? 희한하게 이전 같은 먹고 싶어서 막 먹었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내 일생이 굉장히 희한한 건데. 그렇다면 다른 실험자들은 어떨까? 우리는 김현숙 씨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칼같이 맞춰 오셨네. 네. 많이 힘드세요? 아니요.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하세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수많은 다이어트를 했지만 음식 조절이 힘들어 번번이 실패했던 김현숙 씨. 참치에 맛있겠다. 옛날 같았으면 끼니가 지나면 손발이 떨렸거든요. 네. 식은 땀 나고. 근데 오늘은 괜찮네요. 안 보이는 데 가서 먹어. 어우, 이게 진짜 맛있는 과자네. 아, 이래나 저래나 한평생인데. 야, 하나 먹고 해. 에이, 이제 뭐 있어. 엎어버린다. 뭘 엎어. 괜찮은 것 같아. 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하게 잘 버티고 있네. 예전 같았으면은 치킨이 뭐 한 마리고 두 마리고 끊임없이 먹었었는데 입술이 부터 터지도록. 지금은 다섯 조각이면은 이제 배가 불러서 손을 놓게 만들어버립니다. 저희 신랑 지금 야식 먹는데 저는 오늘 금식이라 앞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배고플 정도로 뭐 저기한 건 없고요. 참을만 하고요. 괜찮습니다.